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아버지도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마누라 보내면은요 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친구들도 하루 이틀 같이 놀아주는 거지. 저녁 같이 술도 못 먹자고 그래요. 내가 기러기 아빠들이랑 술 많이 먹었어 옛날에. 먹어보면 그 얘기를 하면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 그러다가 이제 혼자 술집에 가는 거야. 혼집에 술집에 뭐 장미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아가씨가 아유 사장님 외로워 보여 이렇게 말하면은 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구나. 그래서 뭐에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남들은 바람핀다 그러지. 예. 그래서 바람피는 거예요. 혼자 외로우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06년에 우리나라가 1년에 10만 명씩 조기 유학을 보냈어요. 2006년에 그때 조기 유학 분부로서요. 결론이 나와 있어요. 지금 조기 유학 다 실패했어요. 90%가 다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가 조기 유학을 떠나. 그러면 미국에 가면은요 여권 심사대에서 막 영어로 막 물어봐요. 야, 너 여기 왜 왔냐? 며칠 머무를 거냐? 뭐 때문에 왔느냐? 막 물어봐요. 그것도 한국말로 물어봐요? 영어로 물어봐요. 그럼 초등학교 4학년 애가 당황스러울 것 같아? 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당황스럽죠. 그리고 미국에 딱 가갖고 수업을 하면은요 아무리 한국에서 영어 공부 열심히 잘해도 못 알아들어요. 얼마 동안? 1년 동안 못 알아들어. 걔가 무슨 죄를 졌다고 1년 동안 말도 못 알아듣는 데서 고생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인종차별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저는 정말로 외국을 많이 다니면서 확실하게 인종차별 느껴요. 신부인 난데도 아주 농담하는 애들 많아요. 너 뭐하러 혼자 사느냐? 뭐 하느님이 네 뭐 애인이냐 막 이래가면서 웃기지도 않게 인종차별해요 걔네들이. 그럼 초등학교 4학년 애가 그 인종차별을 다 겪는 거야. 그러면 한국에서 걔한테 유학 한번 보내려고 그러면 9.11 테러 이후부터 미국은 외국인을 공립학교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사립학교에 가야 돼. 사립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이에요 등록금이. 예, 1년에요.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이에요. 3년에 5천만 원이 아니고 기숙사비 3천만 원이에요. 방학이 4번인데 거기 못 있어요. 부모 없으면은 한국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돼. 그러면 얘는 혼자 간 애는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돼요. 그럼 비행기 값 1천만 원이야. 그럼 1억이 나가야 돼요. 유학 보내면은. 그럼 우리나라 대기업 연봉 1억이거든요. 1억이면은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쓰고 얘한테 다 보내야 돼.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아버지도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마누라 보내면은요 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친구들도 하루 이틀 같이 놀아주는 거지. 저녁 같이 술도 못 먹자고 그래요. 내가 기러기 아빠들이랑 술 많이 먹었어 옛날에. 먹어보면 그 얘기를 하면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 그러다가 이제 혼자 술집에 가는 거야. 혼집에 술집에 뭐 장미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아가씨가 아유 사장님 외로워 보여 이렇게 말하면은 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구나. 그래서 뭐에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남들은 바람핀다 그러지. 예. 그래서 바람피는 거예요. 혼자 외로우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가서 아이하고 아내하고 해주는 거 맛있게 먹고 마시고 놀았으면 그 사람 바람 안 폈을 거예요. 대기업의 부장 정도 올라갈 사람이면 열심히 산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애는 학교 가갖고 언어 안 돼, 인종 차별당해. 엄마는 또 미국 가갖고 애 학교 가면은 심심하잖아요. 거기서 또 놀고 있는 또 멀쩡하게 생긴 남자하고 또 외로우시겠어요 사모님. 그럼 거기서 또 이제 또 바람피고 아빠는 한국에서 바람피고 엄마는 미국 가서 바람피고 애는 인종 차별 언어에 갖고 정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대니까요. 한두 집이 아니라니까요. 뭐를 위해서 애를 유학을 보낸 거예요? 뭐를 위해서? 다 집안 풍비박산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애한테 공부를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요. 행복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뭐를 해서 행복한지. 그래서 10년 동안 간 애들 중에 정말로 한국에도 아니고 미국에도 아닌 애들 많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대학 졸업하고 유학을 가면요 얘 심지라도 있어요.
대학 졸업해서 유학 가는 애들,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는 애들은 심지도 없는 애들이야. 내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구분도 안 되는 애들이야. 그래갖고 적응 안 되면은 중학교에 가면은 유학 온 한국 애들 말 안 통하는 영어 안 되는 애들끼리 모여요. 모여서 노래방 가고 한국 드라마 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마약해요. 마약하면은 또 걸리면은 감옥에 갔다 왔다 하고. 정말로 이 아이의 출세를 위해서,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유학을 보냈는데 아버지도 바람피고 엄마도 바람피고 애는 마약하고. 이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집이 성공하는 비율은 10%밖에 안 된대요. 10%밖에. 그러니까 90%는 다 망가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은 집안이 완전히 망가진 거야. 애는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왜냐하면 유학이라는 건 갔다 왔는데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취직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와서 신부님 얘 좀 고쳐달라는 거야. 자기가 10년 동안 망가뜨려 놓고 나한테 한 시간 만에 고쳐달라는 거야. 아, 내 안수하면 손에도, 아,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뭘로 고쳐 내가. 그런데 이제는 1년에 10만 명씩 가던 게 이제 3만 명밖에 안 가요. 왜? 실패한 게 결론이 났으니까. 나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 1년에 1억씩 유학비 보낼 돈 있으면 그 돈 갖고 한국에서 엄마 아빠 자식이랑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노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집은 깨지지도 않고 애는 아주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별거 없어. 인생이 뭐 그렇게 복잡해? 그리고 여러분들 출세 그것도 해봐야. 난 텔레비전 보면서 출세하는 거 한낱도 안 부러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행복한 분들이에요. 그렇다면은 30살에서부터 60살은 행복하냐? 대한민국에. 자, 이 30살에서부터 60살은 저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때 가야 될 때야. 가야 될 때야. 그런데 자식 공부시킨다고, 자식 출세시킨다고 나는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아. 30년 동안 그랬어. 그럼 이 사람은 30년 동안 껍데기 인생을 산 거예요. 자기 인생 산 거 아니에요.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나는 자식 하나 잘 되면은 엄마의 기쁨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옛날에 45, 46까지 살 때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들 120살 살면은요 자식이 90이 돼버려요. 그 자식 출세하는 거 여러분들 행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70살, 80살 된 자식하고 90살, 100살 된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아버지가 딸을 공부를 잘 가르쳐놨어. 서울대학을 졸업해하고 삼성에 취직을 했어. 네 딸이 잘난 척하고 남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시집을 한 거고 혼자 사는 거야.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갖고 손자도 좀 안겨주고 좋은데 시집 가갖고 자기 호강도 시켜주기를 바랬는데 이게 혼자 사는 거예요. 설날 왔어 딸이. 그래서 아버지가 한마디 해요. 너 뭐가 부족해서 시집 안 가고 혼자 살고 있느냐고. 제발 시집 좀 가라고. 네가 학벌이 부족하냐, 미모가 부족하냐, 뭐가 부족한데 시집을 안 가냐고.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를 보고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요즘 시집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뭐가 힘들어? 넌 부족한 거 없어 다 갈 수 있어. 그랬더니 아버지 한심한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자식을 대통령 만들고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대통령이 돼야 돼요. 자식을 출세시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출세해야 돼요. 자식을 철들게 키우고 싶으면 누가 먼저 철이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철이 들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30살에서부터 60살까지 자식 출세만 바란다고 빈 껍데기로 30년을 살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철이 들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30살에서부터 60살 철든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 보내고 자기는 한국에서 바람피고 아내는 미국 가서 바람피고 애는 정신병이 들어요? 철이 안 들은 거예요.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기쁨이, 진정한 삶의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정말로 자식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어?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여기 이 셰익스피어가 아주 재미난 글을 썼어요. 중년에게 주는 아홉 가지 교훈이라는 글을 썼어요. 한번 이 사람 한 몇 년, 한 400년 전 사람이 쓴 것 같은데 보세요. 첫째, 학생으로 계속 남아있어라.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폭삭
늙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생이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 애만 배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공부도 하고. 저는 제가 30살에 환경공학을 공부했어요. 얼마나 좋은 공부였는지 몰라. 내가 다닌 학교는 나는 아주대학 산업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 대학원 조금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많아요. 가면은 뭐 내가 빵점도 받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석사학위도 받았어요. 공학 석사학위도.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40이 돼갖고 글 쓰는 거 배웠어요. 글 쓰는 거 배워갖고 이 책도 지금 5권인가 책 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은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배우니까 참 재밌어요, 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배우는 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둘째,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당신은 처량해진다.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이거 셰익스피어도 똑같이 말했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 나중도 생각하지 마라. 옛날도 생각하지 마라. 지금 오늘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있는 돈 갖고 나중에 쓰려고 그냥 쥐고 있지 말고 쓰세요. 내가 쓰라는 건 사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도 규모 있고 멋있게 쓸 수 있거든요. 쓰는 법도 나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세 번째, 젊은 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대신 그들의 성장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과 함께 즐겨라. 이것도 참 좋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여주에 우리 젊은 신부님들 계속 많이 초청하고 있어요. 함께 같이 하자고. 근데 참 젊은 신부들이 같이 있으면 참 좋아요. 저는 우리 생태마을의 부관장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꼭 해요. 출신 부관장 신부님들, 그 신부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은 한 달에 한 번 젊은 신부들을 모이면은 내가 모르는 것 너무 너무 많이 알려줘요. 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만 해도 좋은 거죠. 넷째, 부탁받지 않는 충고는 굳이 하려고 마라. 늙은이의 기우와 잔소리로 오해받는다. 이것저것 챙겨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 참 잘하는데 챙겨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째, 삶의 철학으로 대체, 삶을 철학으로 대체하지 말아라.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로미오가 한 말을 기억하라. 철학이 줄리엣을 만들 수 없다면 그런 철학은 지워버려라. 삶을, 현실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괜히 개똥 철학하지 말고. 여섯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겨라. 약간의 심미적 추구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이선희 대전 공연이에요. 서울의 공연을 보니까 없더라고. 우리 평창은 대전이나 서울이나 거리가 똑같아.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가는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공연도 많이 가요. 저는 여기 이 삼성 여기 뭐 스퀘어인가 여기 공연 많이 와요. 예술의 전당도 많이 와요. 많이 와야 1년에 많이 온다고 그래. 1년에 두세 번이야. 그 두세 번이라도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면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지더라고요. 또 일곱째, 늙어가는 것을 불평하지 마라. 가엾어 보인다. 몇 번 들어주다 당신을 피하기 시작할 것이다. 나 늙은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늙은 거 누가 뭐 알아주기는 해요. 아무도 안 알아주죠. 나이 먹은 거 자랑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나이를 먹으려면 곱게 먹어야 돼. 나이값을 해보면서 늙어가야지 나이값도 못하고 나이만 디립다 먹으면 그게 뭐가 자랑이에요. 여덟 번째, 젊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 넘겨주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재산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주는 순간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식하고 남편한테 다 주지 말고 얼마만 주라고? 반만 주세요. 항상 오늘부터 마음도 반만 주세요. 다 주지 말고. 두 딸에게 배신당한 리어 왕처럼 춥고 배고픈 노년을 보내며 두 딸에게 죽게 될 것이다. 이 리어 왕이라는 이 셰익스피어 이 작품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딸들한테 자기 왕권을 다 넘겨줘요. 왕권 넘겨준 딸 때문에 이 사람 죽어요. 왕이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들한테 다 넘겨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세요. 아직 여러분들 한참 남아있거든요. 아홉 번째, 죽음에 대해 자주 말하지 마라.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인류 역사상 어떤 예외도 없었다. 확실히 오는 것을 일부러 맞으러 갈 필요는 없다. 삶을 탐닉해라. 그때까지 삶을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즐겨라. 우리는 살기 위해 여기에 왔노라. 즐겁게 살라고 여기에 온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30부터 60까지 여러분들은 나는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60살서부터 120살은 행복하냐? 60살서부터 120살 나는 자식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나는 보상 심리가 없어.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자식한테 왜 바라는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이 바라는데요. 자식이 용돈 안 갖다 주고 전화 안 하고 찾아오지 않으면 섭섭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얘기 안 하는 분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60살서부터 120살까지 어떻게 자식이 60년 동안 효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 들어 그런 생각 드세요? 나는 60년 동안 효도 받아 먹을 거야. 60살서부터 120살까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늙어서 자식이 효도하면 행복하고 자식이 효도하지 않으면 불행하고. 왜? 늙어서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겨. 그냥 내가 행복하면 안 돼요? 왜 자식한테 그거 힘든 걸 넘겨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여러분들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놈은 한 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난 거지. 그러니까 뭘로 끝내야 되냐면 키운 걸로 끝내야 돼. 그런데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 자식이 의사야 그러면 내 주머니에 돈이 1,000만 원 있어도 이 할머니 절대 너 돈으로 가서 안 사 먹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어? 잘난 의사 있는데 나는 의사 아들이 와서 사줄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기다려.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 의사 아들이 와서 사줄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 자식이 무슨 무당이야? 막 수술하다가 엄마가 오늘 갈비 먹고 싶어 하네? 내가 가서 갈비 사줘야지. 전화해요. 엄마 내가 막 수술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엄마 오늘 갈비 먹고 싶었지? 내가 오늘 가서 사줄게 라고 전하는 자식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70, 80 된 나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식 생각밖에 없지만 자식은 여러분들 생각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이게 실험의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요즘은 사랑의 감정을 촬영할 수 있대요. 그리고 할머니들한테 젊은 자식들 사진을 보여주고 뇌파 촬영을 해보니까 막 그냥 뇌파가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 사랑의 감정 잘된 자식은 좋아갖고 막 날리고 못된 자식은 그게 안타까워갖고 막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식 보면은 뇌가 막 진동을 해. 사랑의 감정이. 그런데 자식한테 늙은 엄마 사진을 보여주고 뇌파 촬영을 해보니까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는데 내가 이거 KBS에서 봐서 KBS에서 의사들이 실험하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식 생각하는 거하고 자식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정말 생각 없어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 86, 84살이에요 그런데 내가 막 신부됐을 때 어머니 60이었을 때 어머니가 그랬어. 늙으면 죽어야 된다고. 그때 이제 효도할 때가 됐는데 죽으면 안 되지. 그래갖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파리, 로마, 이스라엘, 베이징, 뭐 우리나라 금강산, 백두산, 우리나라 조태는데 온천 다 모시고 다녔어요. 왜 모시고 다녔느냐 하면 죽는다니까 빨리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죽기 전에 5년 동안.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늙으면 죽어야 돼 그 소리 하면 막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 그 얘기한 지 24년이 지났어. 24년 죽을 기미가 안 보여요. 요즘 어떻게 잘 드셔서 그런지 완전히 얼굴이 새색시 같아. 새색시.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럼 죽겠어요? 안 죽어요. 그럼 24년을 내가 효도를 할 것 같아요? 5년하고 끝났어요. 나도 5년하고. 요즘은 나 강의 막 다니다 보면 한 달 동안 한 번도 생각 안 할 때 있어요. 한 번도. 근데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고 제일 먼저 나 위해서 묵주기도 이따는 한대요. 하루 종일 아들 생각하는 거지. 집에 가보면 온통 내 사진이야. 그냥 온통 내 사진.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사제관은 어머니 아버지 사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나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자식들 먹고 살기 바쁜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 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그럼 누가 사줘야 돼? 내가 사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집 잡혀서. 집 잡혀서 사줘야 돼요. 집 잡혀서.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이 지금 700만 명이에요. 65세 이상이. 그러면 부부가 산다고 하면 350만 세대죠. 350만 세대 중에 집 잡혀서 주택연금으로 사는 세대는 3만 5천 세대 지금. 그럼 100명 중에 한 명만 연금으로 사는 거예요. 자, 나 65세 넘었다. 한번 손 들어봐. 65세 넘었다. 왜 손 안 들어? 여기 지금 다 내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많아. 자, 손 내리세요. 자, 이 중에 나 정말로 집 잡혀서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지금 한 분, 두 분, 그러니까 제 말이 세 분, 네 분, 제 말이 맞아요. 지금 한 여기 한 천여 분 있는데 거의 100명 중에 한 명만 집을. 그런데 이 집 잡혀서 사는 분과 집 안 잡혀서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는 분하고 삶의 질은 또 달라요. 집 잡혀서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요, 근심 걱정 하나도 없대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대요. 그런데 자식들 용돈 받고 집 물려줄 생각으로 용돈 받고 사는 분들은 어떤 딸은 자식이 10만 원도 갖다 주고 20만 원도 갖다 주고, 우리나라 평균 용돈이 10만 원이에요. 평균 부모님한테. 그럼 20만 원도 갖다 주고 30만 원도 갖다 줘. 근데 어떤 딸은 100만 원도 갖다 줘. 100만 원도 갖다 주면 이 할머니가 그 돈을 못 써요. 왜 못 쓰는 줄 아세요? 다음 달에 얼마를 갖다 줄 줄 알고 이거 홀딱 닦았어. 그냥 계속 불안하게 사는 거야. 계속. 그럼 늘 불만 속에서 사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난데. 남한테 계속 기대고 사는 거예요. 그러시지 마세요. 내 강의를 듣고 정말로 당신 스스로 갈비를 사 먹으러 간 할머니들이 나한테 편지 많이 해요. 또 찾아도 많이 와요. 신부님, 신부님 말대로 내 돈으로 사 먹어보니까 인생이 바뀌더래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더 이상 자식 기다리지 않게 되더래요. 그리고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되더래요. 더 이상 섭섭한 거 없더래요. 그냥 내 돈 갖고 내가 사 먹으면 되지. 대신 너는 내한테 재산 끝이야. 이렇게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너무 편안하더래요. 그리고 남은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니 그 할머니 중에 내 강의에 딱 맞는 할머니 한 분 오셨어. 여기 여의도에 사는 분인데 개신교 다니는 분이야. 순복음교회 다닌대요. 빌딩이 세 개가 있대. 우리 집에 왔는데 뭐 하여튼 에쿠스 뭐 900인가 뭐 리무진인가를 타고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탈 타고 왔어요. 예, 에쿠스가 아니라 제너시스. 기사를 대갖고 왔어. 근데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내가 40에 혼자 돼갖고 아들 셋을 키웠다는 거. 신부님 말대로 의사, 교수, 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2년 전까지는 내가 너희들 그렇게 키웠는데 왜 나 한 번 안 찾아오느냐 맨날 원망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러더래요. 늙어서 갈비 먹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 먹으라고. 왜 자식을 기다리느냐고. 근데 자기 돈으로 사 먹어보니까 더 이상 안 기다려지더래요. 섭섭한 거 없더래요. 그리고 사는 게 너무너무 즐겁더래. 내 자식하고의 이런 관계를 끊고 내 삶을 살다가 보니까 걸리는 게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언제까지 자식하고 엉겨서 그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어떠셨나요? 우리 시니어분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특히 조기 유학이란 말이 가정마다 한 번쯤은 오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의 미래를 위해, 아니 자식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며 조기 유학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요? 신부님의 말씀에서 조기 유학 그 속에서 방황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기 유학의 실패율이 높다는 사실,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가족 간의 소통 부재와 정체성 혼란, 심지어 조기 유학을 갔던 자식이 인종차별까지 겪어야 하는 현실을 마주치며 부모가 둘 다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과 함께 가정에 큰 시련이 올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신부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성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포기하고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의문입니다. 물론 각
가정의 상황과 선택은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사랑과 소통, 그리고 자식이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과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자식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 등은 모두 가정에서의 경험에서 배우게 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것은 자식의 외적인 성공만이 아니라 내적인 만족과 행복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며 가족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자신감을 갖고 세상과 마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를 해외로 보내는 결정은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넘어서 가족 간의 소통과 유대를 어렵게 하는 것임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 길을 선택함으로써 결과가 좋은 가정도 있겠지만 많은 가정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가족 구성원 사이의 거리감이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신부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교육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 간의 사랑, 이해, 그리고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기 유학이라는 결정은 결코 가볍게 내려져서는 안 될 선택입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이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가 겪을 수 있는 문화적 충격,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외로움 등을 사전에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해외로 보내는 것이 꼭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나라 내에서도 자녀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관과 사랑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을 바탕으로 자녀가 세상과 마주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기 유학까지 보내서 성공한 자식이라 한들 부모를 모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하고의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자식하고 엉겨서 사는 것은 자식도 귀찮아하고 부모도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